자, 많은 팬 여러분들의 함성과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7시 지역에 있는 우정호 선수, 그리고 1시 지역의 선봉으로서 1키를 챙겨간 걷어간 이재호 선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재호 선수 세트가 계속 거듭될수록 상해지는 이런 스타일이고, 또 경기 내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력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기로 유명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슬로우 스타터 빨리 끊어야 돼요. 그렇죠. 우정호 선수가 좀 좋지 않은 성적을 갖고 있는 가운데 기습적으로 결승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지금 또 두 번째 세트 차봉으로 투입이 됐거든요. 자신이 투입이 된 의미를 경기의 승리로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호 선수는 3대0으로 지금 우정호 선수를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성적이 아직까지 우정호 선수에게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정호라는 카드를 꺼내든 이 KT 로스터의 생각은, 그러니까 저는 궁금해요. 예, 뭔가 비책이 있을 수도 있다는 네. 생각도 듭니다. 전략적인 플레이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전략적인 플레이의 어떤 그 활용도도 경기 내에서 우정호 선수 굉장히 좋고요. 예. 예. 그리고 아주 뚝심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끝까지 승부를 알 수 없는 이런 싸움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선수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위너스리그 안에서 5경기에서 1승 4패 굉장히 저조한 성적이거든요. 예. 예. 오히려 같은 팀의 김대엽 선수의 성적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정호 선수를 준비시켰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좀 위험부담이 있는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예. 아, 과연 어떤 준비를 해왔을까요? 확실한 준비 아니면 사실 내보내기 힘들 텐데 예.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많은 상태에서의 어떤 예.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나가는데요. 자, 일단은 파일럿 근처를 지나쳐 나가고 있는 프로 모습이고요. 이 이재호 선수의 슬로우 스타트 면모도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2대0, 3대0 되면은 뭐 승부사고, 뭐 흔히 말 날비냐고 그러는 이런 거 안 뛰어난 법이 없거든요. 네. 그렇죠. 아무리 천하의 이용을 해도 그게 어떻게 되면 통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다 보면은. 예. 일단 우정호 선수는 노게이트 더블 넥서스로 예. 출발을 합니다. 예, 노게 더블. 매치 포인트에서는 프로토스가 빠르게 프로부정차를 가면서 뭐 가스러시라든지 아니면 전진 게이트 좀 시도하면서 앞바다 쪽에 빨리 넥서스 올리고 자원전 위주로 가는, 즉 테란을 좀 흔들어 놓은 이후에 멀티 위주의 물량 싸움을 하는 프로토스들이 많은데 네. 우정호 선수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예 과감한 더블 시도해가면서 테란을 힘으로 지금 제압하면서 경기를 주도하겠다라는 건데, 빌드로 앞서가면서 경기를 주도하겠다라는 건데, 테란은 이 매치 포인트에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프로토스를 상대로 전술적인 위치를 잡아서 손해를 좀 입힐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앞마당 밑에 있는 가라앉은 지형에 빠르게 이제 탱크를 동원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식의 플레이 지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정호 선수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밸런스 26 대 네. 25 프로토스가 한 경기나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프로토스 우정호 선수가 출격했습니다. 네, 슬쩍 가서 미리 들어갈 수 있었는데 마치 그렇죠. 이제서야 본 듯 예, 머린이 나오자마자 투머린이 달립니다. 예. 머린 나올 때까지 시간을 좀 벌었던 거죠. 예. 이거는. 자, 프로도 대신이 동원된 이것은 일하러 간 거고요. 네. 자, 이제 넥서스가 완성되면서 벙커가 지어진 거 보겠죠. 우정호 선수는 프로부정차를 안 갔죠. 완성됩니다. 예. 안 갔기 때문에 예. 예, 프로브가 안 왔기 때문에 이재호 선수는 이런 식으로 과감한 압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든 손해를 또 입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3머린 예, 웬만한 손해면은 우정호 선수 입장에서도 괜찮기 때문에 예. 네, 일단 어느 정도 일만 못하게 만들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을까? 기습적으로 아, 벙커 완성됐어. 자, 머리들이 속속히 도착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아직까지 마린이 많이 숫자가 들어간 건 아니라서 막을 수 있겠지만 투마린 문제는 벌처입니다. 예, 투마린 2SCP이 오면은 상황이 달라져요. 자, 리페어! 이건 문제는 벌처. 자, 리페어만 리페어. 아, 이거 피해를 좀 많이 있는데요, 우정호 선수. 예. 벌처입니다. 벌처로 이어지거든요. 자, 진원 체력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진원 타나는 빨리 죽어요 지금. 또 다시 벌처이 됩니까? 게다가 프로브가 많이 좀 나오는 바람에 자원 체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죠. 이거 빙글빙글 돌면은 드래곤 나오네요. 네, 드래곤이 나오긴 했지만 이거는 분명 포토스나 피해를 입는 그림이에요. 벌처 난입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이제 본체 쪽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벌처가. 예, 프로토스를 상대로 이렇게 사실 원벌처 정도 흔들면서 앞마당에 대놓고 확장 기지 하나를 가져가야 되는데 예, 이재호 선수가 조금 더 유닛 모으면서 예, 한 번 더 견제를 감과 동시에 앞마당을 먹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일단 공격적으로 예. 상대방의 어떤 그 자원줄에 최대한 타격을 줘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우정호 선수는 사거리 만나고요. 지금 네. 로보티스가 올라갑니다.
네, 일단 마인 업그레이드까지만 눌러주면서 맵 곳곳을 마인 매설, 시야 확보 겸 상대방의 초반 들어올 수 있는 강한 공격을 막으면서 멀티 위주의 플레이. 이재호의 장점, 초반에는 일단 안전한 방어를 통해 중후반을 도모하는 그런 플레이를 지금부터 그려나가야 돼요. 네, 초반 출발은 일단 좋았습니다. 잡은 푹 찔러봤던 이재호 선수, 우정호 선수는 침착하게 잘 막아냈습니다. 자, 스타포 돌려주고 있는 이재호, 마인맷을 해주면서 말이죠, 확장 들어가고 있는 이재호 선수입니다. 네, 벌처 드랍까지 지금 시도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벌처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키면서 자신은 멀티를 안전하게 먹고 그다음에 태풍을 도망치도록 하겠다는 거. 태풍이 하나에서 지금 운영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경쟁이 안 통했을 경우 역습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예. 네, 이재호 선수도 운영적으로 좀 안정적인 선택을 항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문단속만 하고 있는 우정호 선수인데요. 당장 넘어볼 수 있습니다. 예, 이건 프로토스의 예상을 좀 뛰어넘는 플레이를 이재호 선수가 준비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네. 일단 노게이트 더블렛 선수로 자신이 출발했을 때 테라는 마인만 믿고서 과감한 멀티 혹은 팩토리 폭발적으로 한 번에 딱 늘려서 타이밍 러시를 노리는 두 가지 패턴으로 좀 분류할 수가 있는데 예. 앞선 경기에서도 그렇고요. 스타포트를 평소보다 좀 빨리 올렸다는 거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정호 선수가 예측하는 것보다 더 빠른 게릴라 플레이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벌처가 떨어졌을 경우 굉장히 까다로운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원팩토리에 의존한 상태에서 지금 견제를 들어오거나 그렇게 빨리 떨어지게 되면 포토스에게 그 다음 멀티를 너무 쉽게 내주게 됩니다. 왜냐? 탱크를 모으면서 하는 운영이 아니라 일단은 벌처와 드랍십 여기에만 의존하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것도 네. 어려운 운영이 있거든요. 사이언스 퍼실리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핵크가 추가되는 게 아니고 네. 유동태 선수와의 경기에서 한번 보여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이재호 선수죠. 그렇죠. 이제 드랍십 떠나면서 계속해서 난전 펼치고 네, 그 다음에 아카데미로 아카데미. 올라갑니다. 아, 이게 아카데미까지? 예. 네. 드랍십입니다. 일단 드랍십 하나 띄우면서 뭐 여차하면 상대방의 셔틀 네, 이런 플레이를 좀 애초에 방지하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때 유네츠 선수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이재호 선수의 상대방 옵저버 커트 예. 이런 것들이 정말 좋았었거든요. 예. 자, 벌처 물량은 봤죠? 예, 봤어요. 지금도 어쨌든 옵저버 커트를 하기 위한 이런 방법인 것 같은데 드랍십은 못 봤어요. 드랍십에 대한 경우가 어느 정도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정도. 예. 그래서 지금 이재호 선수가 하는 운영이 예. 자, 드랍십 살았고 벌처 살짝 벗어나서 모습이 좋아요. 예. 데미타 돼 있습니다. 이재호 선수가 하는 운영 자체가 아주 쉽지 않은 운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일반적으로 힘에 의존한 상태에서 멀티를 넣는 게 아니라 기습적으로 상대방을 흔들면서 지금 시간을 뺏고 자신의 시간을 벌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견제가 막혔을 경우 그 밑바탕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우정호 선수의 역습이나 혹은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확장을 말리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 됩니다. 자, 포지션까지 건설해주고 있는 우정호 선수 예. 최대한 안전하게 가네요. 예. 우정호 선수는 캐논까지 건설하면서 미나리 먼저 가져가고 추가적으로 11시까지 가져간 이후에 예. 최종 태클을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찌감치 배스를 나와서 우정호 요격한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이재호 선수는 약간 좀 말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서서히 들기도 할 것 같아요. 네, 벌처를 처음에 뽑아서 약간 신을 낸 건 맞죠. 예, 그렇긴 한데 그 이후에 드랍식으로 뭔가 이득을 보려다가 팩토리를 안 늘리고 스타포트를 늘려서 드랍식으로 이득을 보려다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프로토스는 생산범을 거의 이제 많이 지어놓은 상황이고 게다가 두 번째 멀티 그리고 세 번째 멀티를 그냥 의욕적으로 계속 먹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자원이 됩니다. 자, 굉장히 전체적으로 일단은 옵저버 장관에게 움직이고 있는 이재호 선수 네, 네. 그 사이에 우정호 선수는 앞서 나갈 텐데요. 분명 이런 플레이 좋아요. 프로토스가 네. 상대방의 체제 그리고 멀티 타이밍, 병력 체크 이런 걸 할 수 있는 유일한 유닛은 옵저버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커트해주면서 과감하게 멀티 하나를 더 가져가는 판단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자, 우정호 두 번째 끊어질 예정인 이재호 선수. 네. 상대방의 드랍십을 넘어섰고 여기 안에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지금 팩토리가 몇 개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팩토리가 이제 4개, 5개 올라가고 있고 탱크가 이제 찍히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예. 이러면은 프로토스가 선택을 할 수 있죠. 여기서 탱크를 좀 더 넣으면서 추가적으로 멀티를 할 수 있겠구나. 상대방의 병력이 지금 당장 위협적이라면은 절대 이 타이밍에 멀티를 시도할 생각조차를 못합니다. 네. 근데 스타포트를 먼저 갔다가 팩토리가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탱크가 말아봐야 5개, 6개. 요거밖에는 안 돼요. 자, 아주 탱크 올려주고 있는 우정호 선수 게이트에 폭발을 추가합니다. 네. 이재호 선수 11시 쪽에 멀티 넥서스 올라가는 건 아직 못 봤지만
어쨌든 프로브가 하나 있었고 드래곤들이 벌처를 정리하는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예. 벌처로 마인메서 센터 곳곳에 하면서 업그레이드 눌러주고 미네랄 멀티까지 가져간 이후에를 좀 도모해야 될 듯 싶습니다. 네. 자, 지금 당장 테란에게 타이밍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예. 자, 옥점을 끌어두고 있습니다만 계속 마인제거 해주고 있는 우정호 선수. 예, 마인제거 해가면서 우정호 선수 넓은 범위를 돌아다녀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는 가운데 일단은 두 번째 확장 기지까지 먹었으니까 테크트리 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벤트를 먹는. 예, 멀티 타이밍에서 한 타이밍 정도만 앞서는 상황만 끝까지 유지가 되면은 예. 차원적인 측면에서 이재호 선수보다 우정호 선수가 앞서기 때문에 힙싸면서 안 뒤질 수 있는 거죠. 자, 아직까지 11시 적을 가져가고 있지는 않은 상태의 우정호 선수인데요. 네, 계속 많아요. 예. 예. 네, 이재호 선수 이길 건 업그레이드. 그리고 마인, 네, 적절하게 마인 매설 내고 탱크의 배치. 예. 이런 것들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네. 우정호 선수가 전혀 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멀티만 늘려나가고 있는 플레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테란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어요. 게다가 아비터라든가 테크 위주가 아니라 병력 위주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재호 선수가 본진 안쪽에 뭐 스캔 한 번을 찍어본다거나 해서 아, 프로토스가 병력을 어느 정도 보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감을 좀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게이트웨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팩토리 늘어나는 거 보고 게이트웨이 유닛 쫙 뽑았거든요. 선풀은 전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호 선수. 아니, 그 6시 경유에서 어떤 아래를 잡힌다 생긴 것 같은데요. 함정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우정호가 파놓은 함정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차라리 지금은 멀리 나갈 게 아니라 아, 예, 예. 나가는 척 하다가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서 자리를 잡고 업그레이드 기다리면서 반탄 싸움을 하는 것이 훨씬 미래를 위해서 좋아요. 자, 그래서 서로 이제 다시 또 반시계 방향을 돌기 시작합니다. 예. 쫓아내가 봤거든요. 네. 루치, 예, 예. 유리를 엄청나게 말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정호 선수. 자, 11시도 완성이 됐고 먹을 만큼 먹었거든요. 예. 마인제가 지금 거의 다 했죠. 네. 싸울 생각보다는 그냥 적절하게 압박 넣어주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온 듯 싶고 예. 예, 우정우 선수도 결국 최종 테크는 타야 됩니다. 예. 그게 아닐 거면 지금 한 번쯤은 소모전을 좀 이뤄줘야 되고요. 지금 이 타이밍에 소모전 하려고 여지껏 경기 운영 이렇게 한 것 같거든요. 예. 예, 아비터를 빨리 띄우는 유리할 때 프로토스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멀티는 기본적으로 먹는다고 가정하고요. 아비터를 빨리 띄우느냐, 게이트웨이를 빨리 늘리느냐, 뭐 혹은 캐리어를 빨리 띄우느냐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예.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게이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게이트를 선택했다는 건 이 싸움에서 프로토스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많이 부족해요. 게다가 11시 쪽 멀티도 돌리기 시작한 타이밍에 프로토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재호 선수는 좀 급박해질 수가 있어요. 예, 물량적으로 지금 워낙 압도를 당했기 때문에 이재호 선수가 뭔가 난처한 척치는데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 자, 모두가 도와잡고 있는 이재호 선수입니다. 선수들에 올라오기 전까지 위너스리그에서 1승 4패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정호 선수가 나오리라고는 쉽게 생각할 수 없었던 건데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자, 물량 시원하게 뽑아주고 그 다음에 스타게이트 올리고 있습니다. 네. 네. 우정호 선수가 한번 잘 잡아먹었어요. 캐리어예요, 캐리어. 잘 네. 잡아먹었는데 소모전 가야 됩니다. 네, 네. 지금 가야 돼요. 네. 왜냐면 테란도 지금 업그레이드 잘 눌러주면서 계속 멀티 늘려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 테란이기 때문에 눌러앉으면서 그렇죠, 눌러앉게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예. 좀 소모전을 통해서 더욱더 유리한 포인트 그리고 좀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우정호 선수도 일단 우정호 선수가 그래도 계속해서 여유가 있는 것이 11시 확장 기지를 먹은 데다가 싸우고 난 직후에 6시 확장 기지까지 넥서스를 늘렸어요. 게다가 그렇죠. 중요한 게 뭐냐면 5시를 안 내줬습니다. 테란이 지금 투카스에서 미나랄 하나 먹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벌처만 적절하게 막아줘가면서 5시만 못 먹게 만든 이후에 자신이 캐리어를 뽑을 만한 준비가 됐을 때 지상 물량이 소모가 돼도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라는 자, 가는데요. 매칭? 예, 지금 딱 보니까 탱크 얼마 없거든요. 자, 탱크 4대밖에 없거든요. 마인 탱크 지금 이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5시만 안 주면 돼요. 5시만 안 주면 됩니다. 6시에 프로브 안전하게 붙이고 예, 예. 예, 그리고 나서 자, 5시 뺏어 먹겠다라는 건데요. 오히려 예, 이거는 사실 이재호 거기 때문에 이건 거의 마패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기선제 차원이고 12시밖에 남은 게 없어요. 캐리어. 네, 마인.
이재호 선수는 어떻게든 눌러 앉아야 돼요. 눌러 앉고 5시나 먹어야잖아요. 예, 일단 우정호 선수가 달려드는 그림이 이재호 선수 입장에서 오히려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비토 팀이라도 있고 예, 섞어 뽑을 수도 있는 거예요. 5시 확장이지만 무리해서 들어가서 병력 확 죽고 그 다음에 예. 자신의 6시 멀티 밀릴 필요 없습니다. 5시만 안 주면 그만이에요. 5시 예. 안 주고 12시 계속 들여다보고 어차피 테라는 혼자 지쳐서라도 뛰쳐나오게 돼 있습니다. 테라는 언덕 위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올라오면 잡아먹으면 됩니다. 자, 확장이 아주 순조로운 우정호 선수입니다. 예, 예, 드랍식으로 뭔가 변수를 만드는 애기관 이재호 선수의 이런 움직임인데 아, 이런 거마저도 우정호 선수가 잘 캐치해주고 있고 이재호 선수는 드랍식으로 흔들면서 센터 나가죠. 네,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렇죠. 자, 이 이재호 선수의 견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는 우정호 선수. 예, 그리고 테란 업그레이드가 지금 얼마나 됐나요? 공이로 몇 개 지금 공이로 아, 예, 지금 타이밍 쓰면 공 2억 정도는 찍어줘야 테란 좀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네. 아, 그리고 아, 그것도 테론의 테란의 이재호의 첨단체는 안전이 안 통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아, 포토스가 좀 과도한 반응을 아, 봤어요. 캐리어 이제 네, 포스타게스가 반짝반짝 모두 불량이라서 봤습니다. 예, 근데 캐런 네, 캐런 다 있고 이재호 선수 올라와야 됩니다. 네, 어떤 위로 올라와야 5시를 먹을 수 있어요. 올라와야 됩니다. 아니면은 12시를 먹던가. 이제 올라와야 되거든요. 자, 올라오는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재호 선수입니다. 근데 네. 올라오지 않으면 안 돼요. 올라오나요? 네. 그렇죠. 캐리어 받죠. 나가야 됩니다. 공이어 딱 찍었고요. 예. 네. 네, 지상군 싸움에서는 완벽한 압승을 거둬야 되는 이재호 선수예요. 완벽하게. 캐리어 승단하고. 네, 완벽하게 압승 거두고 6시 뺏어먹고 6시까지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 캐리어가 나오셨겠습니다. 아, 캐리어가 나오셨겠습니다. 아, 시간이 없습니다, 이재호. 투카스에서 골리앗 탱크를 섞어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프로토스는 자원이 많아요. 분명히 히어로 팀의 벤치에서는 표정이 어둡거든요. 예. 이거는 진짜 이기기 힘든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야, 투카스가 네.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고강민에서 고강민이 너무 쉽게 무너지고 게다가 성적이 안 좋은 우정호 선수까지 나왔을 때 이건 너무 좀 무리한 선택 아니냐, 무리한 엔트리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었는데 예. 이유가 있었네요. 캐리어 뜹니다. 자, 캐리어가 대가로 가로지르면서 한시적으로 곧장 날아갑니다. 예. 그래도 아직까지 캐리어가 테란의 본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공이어이 된 골리앗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 골리앗만으로 캐리어 막아내면서 6시경 파괴하고 5시경 파괴하면서 마인맵을 공포해가지고 변수를 좀 노려야 됩니다. 예. 이재호 선수도 완전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 소모전이 일단은 돼야 테란에게 유리한 건데 캐리어는 캐리어대로 잡아먹고 지상군은 지상군대로 잡아먹어서 프로토스의 다수의 자원력에서 나오는 이런 조합들을 테란이 지금 달리에 깨야 의미가 있는 건데 예. 만약에 이 프로토스의 캐리어 지상군 조합에 어느 한쪽을 깨지 못한다면 미래가 없어요. 그렇죠. 예. 6시 나라고 있고 5시 잡히면 마비되거든요. 예, 지상군은 지상군 따로 잡아먹고 캐리어는 캐리어 따로 잡아먹어야 됩니다. 지금. 예. 아, 이 주병력이거든요, 이재호 예. 선수는요. 네. 자, 이분들 빠집니다. 이러는 동안에 패밍들이 해주거든. 자, 이거는 이재호가 잘 싸우는데요. 네, 이건 싸우면 안 돼요. 네,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우정호 선수 뒤로 빠져야 되고 캐리어는 캐리어. 자, 한 번 잘못했어요. 어, 네. 예, 테란이 업그레이드를 잘 찍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캐리어 이런 캐리어 안 되고요. 이재호 선수는 주장군 쭉쭉 밀고 들어가야죠. 네. 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재호 선수에게는 기회인데 드라고를 그러니까 지상 병력을 따로 한번 잡아먹은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이재호 선수는 한 번의 공격을 통해서 지상군과 캐리어가 더 캐리어 이 상태 캐리어가 아무리 약하다고 그래도요 보이면은 그러니까 골리앗의 업그레이드의 효율보다 좀 나쁜 효율을 받다고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많이 보이면 진짜 무섭습니다. 예. 패턴이 터져나가는 거 지금 기회예요. 이재호 선수는 자, 이재호 선수 돌아오지 않고 그냥 진격을 선택합니다. 예. 우정호 선수도 캐리어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빼서 그냥 대상 싸움 예. 완벽하게 압승을 가야지 테란에게 무력 패턴이 많이 파괴하면서 전력 생산 시설들을 지금 다 파괴하고 있는 우정호 선수의 상황 나쁘지 않지만 예. 이런 식으로 테란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거 분명히 불안불안할 수 있습니다. 네, 지상군 지금 돌아가는 판단했고요. 본질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하고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승부를 보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자, 위쪽으로 많이 어차피 테란 이제 생산 끊겼어요. 이걸로 엘리시키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이 우려됐습니다. 자, 1분 여기 또다시 5초 뛰기 시작합니다. 네, 자, 예. 팩토리가 없죠.
선수 아닙니다. 예. 멀티 끊어야죠. 이재호 선수 11시만 끊고. 예. 예 11시 뭐, 그렇죠. 투탱. 예. 예. 투탱크 보내면서 11시쪽 넥서스 1.4만 딱 해놓은 이후에. 자, 그럼 10kg. 캐리어. 10kg. 예, 이거 캐리어 잡으면 몰라요. 예. 트로트는 지나고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자, 파격기 워파워드. 예, 캐리어 잡으면은 모르는 상황이 맞으니까 따로 잡아보면 예.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쥐면 안 돼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프로토스가 자원을 먹고 있고 오히려 자신의 팩토리는 손해를 좀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병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만약에 캐리어와 지상군 조합이 한 자리에서 합쳐지게 되면은 이제 테란 입장에서 싸우기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테란군이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되죠? 네. 어, 우정호 예, 3위라 공산 방위력 테란이고 예. 캐리어가 물론 많이 쌓이긴 했지만 예. 지상군과 이제는 좀 합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적절한 시기에 이재호 선수가 뒤로 잘 돌아갔거든요. 완벽하게 아, 모든 걸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 적절하게 본진 수 있죠. 원활히 돌아가는 것이 예. 예. 자, 지상군 조합이 안 됩니다. 예. 이재호 선수는 예, 5시즌 멀티 완성시켰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기가 있고 근처에 지상군이 우정호, 있습니다. 합류해야 되는데요. 합류해, 캐리어가 같이 싸워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여기 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지상군 병력이 모일 때까지 멀티 하나는 그 든든하게 달리면서 지상군 병력이랑 조합이 좀 돼야 막히는데요. 막혀요. 자, 이렇게 되면 캐리어 네, 캐리어를 이재우가 어떻게 막아내느냐. 네. 나무가 기련만큼 세요. 우정 선수가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골리앗만 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다섯 네. 있죠. 먹고 있어요. 아머리 하나 파괴. 예, 아머리 하나 깼고요. 팩토리 많이 줄어났기 때문에 자 뒤쪽에 아머리 하나 더 깨고 빠져나가고 예. 이제는 조금 더 길게 보면서 지상군만 조합을 하면 됩니다. 지금은 아, 본진 안에 내상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재호 선수가 예? 내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정면 공격은 예 정면 공격은 같이 하지 말고 캐리어를 게릴라 해야 돼요. 좀 빠져야죠. 네 골리앗이 많아요. 맞습니다. 공사복 골리앗이에요. 하이템플러가 있는데요. 하이템플러가 네 골리앗은 지금 자신의 지상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밀려 들어오는 테란이 지상군 그렇죠. 막을 병력이 없다는 겁니다. 네. 세트전 가로지기도 전병가. 자 멀티만 끊고 다시 한번 멀티를 끊고 지금 경기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골리앗 많거든요. 지금 지상군이 그렇죠. 지상군이 조합이 안 돼요. 허리가 끊기고 있다. 우정호 선수. 네. 우정호는 캐리어에 모든 걸 걸었고요. 네. 이재호 선수는 일단 멀티 파괴하면서 자원을 끊겠다는 생각입니다. 입장도 바뀝니다. 입장에 자원이 지금 여기가 유일한 자원줄이 돼버린 상황인데 맞습니다. 예, 유리씨 지금 지상군이 없는데요. 지금 그 이재호 선수 우정호 선수가요. 반대로 이재호 선수 여기가 돌아가면 와 예. 결국에 우정호 선수가 이재호 선수를 꺾어내려면 병력 간의 전투가 한 번에 일어나야 합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을 지금 이재호 선수가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병력을 줄여야 되는 대적인데 자 지금 지상군이 든든하게 살아있는 이재호 선수입니다. 예 지상군 모아야 됩니다. 드럼빌더 모아야 돼요. 하이템플러를 모든 간에 지금 날아갔어요? 예 이재호 선수의 이 멀티를 다 끊고 이재호 선수의 멀티를 다 끊고 한 번에 교전해서 최대한의 모은 병력으로 모아져 있는 조합된 병력으로 싸우면은 그런 상태에서는 예, 탱크가 많이 부족한 이재호 선수보다 우정호 선수가 낫습니다. 예, 자, 예. 끝장을 봐야 되죠. 끝장을 봐야 돼요. 네, 이렇게 되면 중요한 건 EMP. 네, EMP가 사이렌 스톰을 사용할 수 있게 놔두느냐 아니면 방지하느냐 이 싸움이 됐습니다. 자, 이재호 선수 12시를 가져갔어요. 가고 있고요. 네. 12시 날아갔습니다. 예, 12시를 먹고 완전히 지키기 전에 캐리어와 지상군이 합쳐져서 하이템플러와 함께 한번 싸울 것 같거든요. 역시 이재호 선수도 예, 이쪽 멀티, 아래쪽에 멀티가 다 끊겼고 게다가 생성 건물 아머리가 파괴가 됐기 때문에 당분간 유지... 맞으시나요? 자, 맞으시네요. EMP. 예. 예, EMP 조심해야 돼요. 예. 가장 조심해야죠. 예. 자, 우정호 선수가 선택을 레이스. 해야 돼. 아, 레이스. 아, 클로킹 레이스. 클로킹 레이스. 그리고 옵저버가 군데군데 없습니다. 부족해요. 옵저! 예, 옵저! 아, 하나 있어요. 부족해요, 부족. 아, 둘. 예. 이거 잡힙니다. 옵저버 잡혀요. 또, 야, 이제 옵저버. 옵저버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 하나 하고 세트 하나. 여기 하나 하고 두 개. 이제 싸워야 되는데요, 우정호 선수. 아, 근데 이재호 선수가 12시 멀티 가져가면서 좋은 자리를 선점하는 바람에 5시 다시 또 먹었어요. 자원을 먹는다는 건 유닛을 계속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게다가 레이스를 뽑아낼 수 있다는 있습니다. 겁니다. 우정호 선수가 싸워야 돼요. 지금 조합이 벌처팀. 우정호 싸워야겠는데요. 이거 시간 더 좀 더 버팁니다. 예, 이게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12시 깨고 5시 깨고 싸워야 돼. 이거 안 됩니다. 그냥 싸워야 돼요. 아, 캐리어 이렇게 단독으로 행동하면은
노출되는 거죠. 마주치면 큰일 나. 옵저버가 마주치면은... 없어요. 옵저버가 레이스까지 추가하는 것 같아요. 레이스 오고 있어요. 중간에 예 완전히 이 패스를 쓸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내면 모를까. 예, 이재호 선수도 여기서 싸워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근데 슬라이드스톤 이 정도는 진짜 아프지도 않죠. 언덕 위쪽에 있는 전력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자, 캐리어. 네, 그리고 여차하면 테라는 캐리어의 인터셉터만 잡는 상황이 왔습니다. 자원이 없거든요. 예. 자, 지상 선풀 달려주고 선배도 오던 것 어서 탱크 줄이고 지금 지상군이 전혀 안 나와요. 인터셉터 지상군 붙어야 되는데 훈련이 너무 많네요. 예. 레이스 자 레이스 자원채취가 되고 있는 이재호 선수라는 거 아닙니까? 딱 보면 자원채취가 되고 있는 거는 지금 이재호 선수. 그렇죠. 자, 이재호 선수가 다섯입니다. 이제 다섯입. 그렇죠. 서로 간에 다 두고 지금 그 병력은 많이 죽은 상황인데 이재호 선수가 병력이 없어요. 자, 이재호 백토리가 네. 백토리가 없거든요. 예. 마인 밟으면 지금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캐리어가 있고 드라곤이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이지호 선수 당장 쓸 수 있는 유닛이 없으면 다섯이가 끊이기입니다. 먹구리는데 병력이 없어요. 훈련도 안 나고 우정호입니다. 결국 최종 승자는 우정호가 될 것 같네요. 우정호 선수 이게 쥐어짜고 마루스로 쥐어짜고 들어갔죠. 네, 예, 상황이 이렇게 되네요. 상황이 다시 이렇게 되네요. 단단히 선을 했을 것 같습니다. 커맨드 깨졌고요. 아, 커맨드 깨졌고 더 이상 먹는 점은 없습니다. 게다가 레이스가 달려들었을 때 전체절명을 위기에서 캐리어가 다 그나마도 다 살았고 지상군을 하이테크와 드라군이 정리를 해줬다라는 거. 그렇죠. 네. 한동안의 사람이 이기죠, 선수입니다. 네. 야, 우정호 선수 진짜 예, 캐리어 결국에는 4개나 살아남게 만들어놨고 예. 예, 드라군이 또 크나큰 압박이에요 지금. 아, 진짜. 역시? 예, 1, 2분 사이에 상황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네요. 지금 조합 자체가 드라군 캐리어 결국 살아남았고 테라는 자원의 한계가 있는데다가 팩토리까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지상 병력이 많이 없어요. 아, 이거 모으려면니까 지금 다들 이걸 모으려면니까 예, 사설을 예. 레이스로, 클로킹 레이스로 한 번에 캐리어를 다 잡아냈다면 프로토스도 지상군만 남아서 네. 혹시나 모를 마인 변수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한번 상황이 모르는 상황에 직면했을 텐데 캐리어가 결국에 살았다는 거 이게 우정호 선수에게 승리를 확실하게끔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렇죠. 다음 속도가 뚝 떨어졌다는 거 이재호 선수. 게다가 드라군 캐리어 조합이 됐다라는 겁니다. 온리 캐리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눈이 안 근데 옵션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만약에 온리 캐리어라면 레이저 불리한 이렇게만 뽑아도 됐겠죠. 그런데 드라군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탱크를 섞어 뽑아야 됩니다. 한정된 자원 안에서 말이죠. 자, SB 던져주고 인구수 맞춰주고 자, 다시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 깨져요. 예. 아, 클로킹 레이스에 대비해서 옵저버 3개나 붙여놓은 우정호 선수 드라군까지 든든하게 대기네요. 옵저버 네. 네, 드라군까지 든든하게 호위하고 있는 상황. SB 갈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버티기만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모를까. 차원이 없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자, 이재호 선수 추가 생산 불가능. 네, 커맨드 지금 바깥쪽에 나가 있는 커맨드 다 깨졌고요. 예.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병력이 탱크 하나에다가 골리앗이 많아야 지금은 한 뭐 6개 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이재호 선수가 1승만 거두라고 나온 카드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야, 마지막 탱크 사라지고 이제 1승만 되는 우정호 선수. 결국 승자는 우정호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진짜 치열한 승부 끝에 멀티 하나를 놓고 싸우는 싸움에서 자 마지막 안 돼요. 테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옵저버가 돌이라 있고 차 예. 게다가 골리앗이 없어서도 또 절대로 안 되는 상황. 옵저버를 기가 막히게 예. 이걸 만약에 기가 막히게 옵저버를 다 끌어낸다면 기적은 나타나겠죠. 그런 예를 현실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 됐죠. 예. 예. 옵저버 컨트 다 해주면서 레이스로 캐리어 다 잡고
혹시나 어딘가에 매설되어 있는 마인으로 인해서 네. 지금 있는 드라군들이 다 잡히면 예.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기 힘들어요. 컴셋이 없습니다. 컴셋이.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옵저버는 잡기도 어렵고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결국 그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을 이재호 선수가 경기 운영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실이었습니다만은 우정호 선수가 결국 캐리어와 이제 드라곤의 조합, 게다가 하이템플러의 엄청난 화력으로 레이스와 탱크, 그 다음에 다수의 골리앗을 완벽하게 다 쓸어버리는 데 성공을 하면서 예. 결국 최종 승자는 이번 경기 매치포인트에서의 승자는 우정호 선수의 이름이 올라갈 것 같네요. 이재호 선수는 혹시나 하는 엘리전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네. 네. 엘리전이 답이긴 해요. 답이긴 한데 컴퓨터라는 거죠 이거. 네, 스캔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 올리고 있는 이재호 선수고 이재호 선수도 자신이 지금 뭘 해야만 이길 수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마지막 네. 희망. 그렇죠. 마지막 희망은 옵저버를 잡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옵저버를 잡아서 눈을 넓게 만들면 되는데 옵저버를 여러 위치에다가 흩뿌려 놨기 때문에 퇴각하면서도 옵저버의 그 시야에 자신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이런 위치까지 옵저버를 미리 세기를 미리 빼놨어요. 그렇죠. 예, 옵저버 잡는 플레이 하기 분명하니까 쓸 수 있는 건 컴셋 단 한 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컴셋 단 한 번에 모든 걸 끝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 본진까지 들어왔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일단은 순회를 하면서 서서히 초록색을 없애가고 있는 우정호 선수입니다. 네. 건물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떠다니면서 옵저버가 너무 흩뿌려져요. 한 군데 뭉쳐 있으면 다다다닥 잡겠죠. 컴셋 한 번에 흩뿌려져 놨습니다. 흩뿌려져 있습니다. 일부러 저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재호 선수가 뭘 생각하는지 뻔히 알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질러설 곳이 없습니다. 네. 컴셋은 여러 번 쓰고 나왔거든요. 네. 이제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고 스킬 저기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옵저버만 잡아내면 이재호 선수 캐리어를 잡을 수 있을 만한 숫자의 그런 기대가 준비되어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예. 네. 근데 드라곤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 우정호 선수 굉장히 침착하게 마인이 매설되어 있을 만한 지역을 옵저버 확보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옵저버 예. 포위망이에요. 완전히 미니맵에 보면은 옵저버 포위망에 레이스가 걸려든 겁니다. 예. 예. 자, 저인 방식으로 아래쪽 쭉 훑어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 우정호 선수입니다. 자, 옵저버 여기 있는데요. 예. 아, 이거 예. 여기 있고 하나 잡고 자, 또 다시 한번 구석에서 클로킹 풀고 기다리다가 다시 한 번 또 잡아야 됩니다. 옵저버 떠다니는 거는 화면 집중만 잘하면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선수들이라면은 근데 한 번 옵저버 하나다 한 번 지금 너무 낭비죠. 예. 예. 근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승리를 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마인이라도 어딘가에 매설이 돼 있다면 이재호 선수가 그 지역으로 좀 유인하면서 그렇죠. 예. 이 지역에서 어떻게든 좀 일발 역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꼼꼼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정호 예. 선수가 우정호가 너무 많아요. 예. 네. 스캔도 한계가 있고요. 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4기거든요. 4기를 지금 돌아가면서 잡아야 된다는 거고 게다가 컴셋이 깨지면 안 됩니다. 컴셋 붙은 커맨 센터가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커맨 센터를 두드리면 분명히 와야 됩니다. 이재호 선수는 오거나 아니면 경기를 포기하거나 둘째를 선택을 해야 되죠. 네, 상대방이 본진 안쪽으로 압박해오니까 그냥 건물을 때리고 있는데 떠버렸어요. 아카데미 깨지기 전에 네. 자,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정호 선수 쫓아가고 있습니다. 커맨센터! 커맨센터! 깨지죠. 커맨센터는 발견됐어요. 자, 그러면 커맨센터 질 도는 되나 또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다 될 것 같은데요. 예. 커맨센터! 파괴됩니다. 예. 아카데미까지도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엘리전밖에는 답이 없는데 그렇죠. 네, 엘리전 마지막 남은 해답. 아,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죠. 그렇게 되면 건물이 예, 깨려면 진짜 한 세월입니다. 한 세월. 근데 이제 알고 우정호 선수는 본진을 지키기 위해서 옵니다. 네, 이재호 선수에게는 들어설 곳이 없다는 거죠. 예, 죽이되든 방이되든 이제는 싸워야 됩니다. 옵니다. 옵저버 하나, 둘, 컴셋 없고 세 드라군과 함께 자 이재호 선수에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예. 자 선봉 카드 이재호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도망가도 사실 갈 곳이 없거든요. 컴셋 하나가 있으면 어찌됐든 간에 시간을 오래 걸리더라도 옵저버를 많이 잡았을 경우 다 잡았을 경우 상황을 반전시키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지만 네. 자 드라군과 캐리어가 들렸습니다. 자 온실한 폭이 또 빠져나가는 건가요? 옵저버는 못 잡아요. 스케일이지.